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미생물 발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루는 이제 사주팔자 역학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루는 이제 발효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둘다 이제 제가 하는 사업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거 유암 플러스균,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판매하는 회사의 제가 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꾸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활용하면 좋아, 저렇게 저렇게 하면 뭐 좋아, 이런 걸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말을 해야지 여러분 또 이제 알게 되고, 또 알게 돼야지 뭐 이거 한 개라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이제 이걸 가지고 환을 만드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이거 가지고 요거 만드는 환이거든요. 네. 이제 근데 이제 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이러면 재래시장 있죠. 재래시장. 예, 그 재래시장에 가면 환 만들어 주는 이제 재분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재래시장이든 이제 그런 곳이 한두 군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어떻게 찾아? 재래시장 가가지고 환 만들어 주는데 어디냐고 물어보면, 이제 그 시장 안에 있는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고, 저도 이제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뭐 가지고 만들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유원 플러스 균 가지고 청국장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청국장을 만들고, 청국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강 있죠. 생강. 근데 생강을 그냥 생강을 한게 아니고 생강을 발효를 한 겁니다. 생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한 그게 있다 보니까 발효를 저희들이 한달 정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한달 정도 생강을 발효해서 물론 이제 한 달보다는 두 달, 두 달보다는 석 달, 석 달보다는 뭐 6개월, 6개월보다는 1년 한게 훨씬 더 좋죠. 근데 환 만들려고 생강을 1년씩 발효하려고 그러냐. 이거 기다리다가 목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한달 정도 발효한 생강 이제 고거하고 두 개를 섞어 가지고, 그러니까 생강 발효한 거 하고 청국장 발효한 거 하고 두 개를 섞어 가지고 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분 여기 그게 이렇게 잘 뭉치지 않는데 어떻게 환이 되냐? 이제 요렇게 이제 환이 되느냐 이러는데, 저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 만드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겨울에 이제 제 생일이 겨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주팔자로 따지면 이제 수체질입니다. 수. 이제 수는 이제 찬 거, 뭐 이런 걸 뜻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생강이 저한테 되게 잘 맞죠. 그래서 저는 겨울에 태어나다 보니까 생강도 잘 맞지만 인삼도, 이제 인삼이 뜨뜻하잖아요. 좋고, 꿀 같은 것도 저도 억수로 좋아합니다. 하도 꿀을 많이 먹어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꿀통을 숭카 놨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말통으로 해가지고 이제 꿀을 쳤는데, 제가 그거 두 마리를 거의 다 먹었거든요. 그만큼 꿀을 좋아합니다. 뭐 빵도 꿀에 발라 먹고 하여간 꿀을 엄청 좋아해요. 이제 그 꿀통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으면 또 먹으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만들 때 청국장도 이제 부석부석하고 생강도 부석부석한데 안 돼. 그럼 꿀로 이렇게 범벅을 하면 돼요. 이제 꿀로, 이거는 이제 꿀로 범벅을 한 거거든요. 예, 꿀로 범벅해서 해고. 아, 나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꿀이 싫어. 그러면 이제 저 사람들이 뭐 찹쌀로 범벅해 달라고 하면 찹쌀로 해주고, 밀가루로 범벅을 해 달라고 하면 밀가루로 해줍니다. 이제 밀가루, 보통은 이제 찹쌀로만 해야죠. 이제 찹쌀이 찐득찐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찹쌀 가지고 범벅을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만드는 비용은 그렇게 안 비싼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제 요거 할때 하니까 1.4kg 정도, 1.4kg 정도인데 2만 몇천 원밖에 안 합니다. 2만 몇천 원. 그러면 굉장히 싼 편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해가지고 이제 돈으로 사 먹으려고 그러면 2만 몇천 원 해봤자 쪼매밖에 안 줍니다. 예, 쪼매. 예, 근데 직접 만들어 먹게 되면 2만 몇천 원에 제가 1. 몇 킬로니까 한 이만큼 이제 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있으면 아로니아 철이거든요. 예, 지금 아로니아 막 서서히 지금 따고 있어요. 근데 아로니아도 무지막지하게 좋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아로니아 좋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아로니아도 보면 이제 가루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 있었는데. 이게 또 찾으면 없어요. 예. 그리고 아로니아도 이제 그, 저, 말라가지고 가루를, 분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아로니아 생과 자체를 발효를 하는 거예요. 아로니아 생과를, 이제 발효할 때는 뭡니까? 저희들 균을 넣어야 되죠. 이걸 해가지고 이제 한 달을 발효해도 되고 두 달, 석 달, 넉 달 뭐 이래가지고 뭐 1년, 2년, 3년 정도 발효하면 더 좋죠. 그래서 이제 균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발효를 뭐 1년씩, 2년씩 하면 당연히 상합니다. 근데 이제 발효 종자균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10년 놔둬도 안 상합니다. 10년 놔둬도 이제 그대로 이 균들이 원래 이제 상한다는 거는 이제 부패균들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아로니아나 뭐 나머지를 갖다가 부패시키는 걸 이제 우리는 이제 흔히 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튼튼하고 야무지고 실한 발효 종자균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걸 딱 다 장악하고 있으면 이게 10년을 놔둬도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제 진행을 하죠. 처음에는 이제 이걸 넣게 되면 이게 알코올로 진행을 합니다. 술이 돼 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이게 뭐 1년 정도 놔두게 되면 이제 이게 그 초상균하고 유상균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식초로 진행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아까 제 말대로 10년 정도 놔두면 이제 이 애들이 먹을 게 다 없잖아요. 그 안에 있는 아로니아를 다 먹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영양분을 먹을 게 없어요. 그럼 10년 정도 놔두면 맹물이 돼 버립니다. 근데 대부분 다 그걸 맹물이다 이러는데 맹물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영양분들을 이 미생물이 다 쪼개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제 환원수, 이제 환원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인삼 식초 만들려고 이제 뭐 어정어정 하다 보니까 이제 7년을 놔뒀어요. 그리고 뒤에 떠먹어 보니까 거의 맹물이에요. 띵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희들 이렇게 이제 좀 이 이제 요걸 만드는 곳이 한국의과학연구원이에요. 이제 거기에, 이제 제일, 저기, 스님 연구원한테 이제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맹물이 되어버리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인삼을, 이제 이 미생물들이 계속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발효가 안,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죠. 영양분을 다 분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미생물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죽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동면하는 겁니다. 왜? 이제 사람은 밥을 굶으면 죽지만 미생물들은 먹을 게 없으면 동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제 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분을 이제 넣어주게 되면 또 미생물들이 또 깨가지고 또 그걸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 거는, 맹물처럼 된 거는 환원수다. 발효의 끝이다. 이제 더 이상 발효가 안 되는 거다. 이제 그만큼 모든 영양물을 다 그게 했대요. 그리고 그거는 안에 이제 영양물이 다 분해되어 있는 거죠. 제가 그때 감기가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 걸리면 우리가 인삼 이런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환원수를 이제 좀 떠가지고 약간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저녁에 먹었거든요. 먹으니까 한결 몸이 그 수월하고 좋은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효가 이제 오래될수록 좋은데 이제 너무 오래 놔두면 맹물이 되는데, 그거는 환원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분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쪼갠 거니까, 그걸 이렇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시면 돼요. 근데 그걸 팔라 그러면, 사람들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뭐 발효를 10년을 해가지고 환원수가 되고, 뭐 어쩌고, 그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뭐 여러분이 드시면 돼요. 여러분하고 주변 사람들. 저는 인삼 그거는 야금야금, 제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얼굴이 뺀질뺀질, 해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아로니아 철이에요. 아로니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로니아를 1년 발효한 거 물론 한 달 발효해도 돼요. 한 달만 발효해도 아로니아의 그 쓴맛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저희들 균으로 저희들 유원 플러스 균으로 발효를 했었을 때 그 쓴맛이 싹 없어지고 그 아로니아가 엄청 사실은 달달하거든요. 아로니아의 당도가 16브릭스입니다. 16브릭스. 16브릭스는요, 웬만한 포도도 한 16브릭스 돼요. 달달한 포도가 16브릭스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 정도의 그 달달함이 있어요. 근데 아로니아 특유의 그 쓴맛 때문에 사람들이 아로니아를 기겁을 합니다. 근데 발효 과정에서 그 쓴맛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싹 없어지고 밑에 이제 좋은 맛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놔두면 아로니아 술이 되거든요. 그 술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먹어보면 이제 옛날에
옛날에 그 체리 브랜드 있죠. 체리 브랜드. 진짜 술맛도 좋습니다. 체리 브랜드 맛이에요. 그래서 술맛이 좋아야지 식초 맛이 좋아집니다. 저희들은 이제 아로니아하고 좀 인연이 되게 깊습니다. 한 7년 전에 그때는 막 가격이 억수로 비쌌었어요. 근데 아는 스님님 이제 아로니아를 우리한테 굉장히 싸게 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톤인가 샀었어요. 1톤 사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그거 해놓은 것도 있어요. 지금 그 7년 전께 지금 있습니다. 그 있고 이제 그 뒤로 뭐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아로니아가 막 완전히 폭락을 했잖아요. 이제 그때도 저희들이 이제 가격이 너무 싸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저장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이거 이제 곧 우리가 환 만들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아까 아로니아 발효한 거 있죠. 아로니아 발효한 그거 이제 우리는 썼다 그러면 보통 뭐 한 2, 3년 정도 발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 발효한 환 아 그 발효한 그 그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청국장하고 이제 두 개 뭐 많이 썩는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뭐 지금 비빔밥처럼 뭐 짬뽕도 아니고 막 이것저것 넣고 이런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제 아로니아 그다음에 청국장 가루 청국장을 발효를 해가지고 그걸 건조시킵니다. 건조시키고 분말을 내야지 환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로니아도 이제 그 발효하고 나면 이제 그거를 건조시켜요. 이제 그 근질을 건조시키고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탁 이제 이거 만드는 데 가면 분쇄를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 이제 그거 두 개 섞어가지고 환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가을? 아 가을이니까 이제 얼마 안 되죠. 아마 한두 달 안에 그 제품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제품을 많이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요 정도 통으로 요거보다 조금 작은 통이죠. 작은 통으로 이제 한 100개 정도 100개도 못 만들 거예요. 예. 그래 이제 그 정도 이제 매달 그 정도 양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돈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 비싸면 잘 안 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유원 플러스 균, 이제 이 균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싸게 주고, 다음은 뭐 만 원이라도 이제 싸게 드리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만 사겠다. 뭐 그러면 뭐, 저희들이 이제 그냥 책정된 그 가격으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들 균을 이제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그런 이제 맛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혜택이라도 그렇게 이제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인삼도 이제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인삼은 조금 저희들이 신경이 쓰이는 게 이제 그 저 인삼 먹고 막 열 팍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좀 신경 쓰여서 인삼은 이제 조금 그 하는데 아로니아는 뭐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 아로니아하고 청국장 이거는 뭐 아무나 먹어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환을 만들 때 사실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이 균이 또 들어갑니다. 이게 또 들어가 가지고 왜냐면 이게 안 들어가게 되면 이제 환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환을 먹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딱딱해지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환을 만들 때 이 균을 이제 생균을 넣어 버리는 거죠. 넣어 버리면 이제 환 자체에서도 계속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환을 만들어 놔서 이제 이렇게 모양은 그하지만 속에 들어가게 되면 금방 풀리고 소화가 잘 되고 이제 속이 좀 편안하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개 12만 원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걸 우리는 이걸 뭐 팡팡 넣어도 사실은 원가로 넣는 거니까 이제 좀 많이 넣어도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가지고 막 넣으려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부담되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환 만들 때 여기도 이거 엄청 들어갔습니다. 이게 많이 이제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이제 환이 훨씬 더 부드럽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환 상태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그 발효가 무르익어 가는 거죠. 그래 발효는 오래 둘수록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오래 둘수록 더 이제 맛도 부드러워지고 맛도 깊어지고 요런 이제 특징들을 저희들은 이제 그동안 계속 발견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유원 플러스 균 가지고 이렇게 환을 만들면 된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한테 돈 주고 사가 드시려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뭐 저희들은 이제 그 회사 또 운영비도 있죠. 그다음에 직원들 월급도 나가죠. 또 세금도 엄청 냅니다. 그래가지고
세금도 내야 되죠. 그다음에 직원들 뭐 4대 보험도 뭐 무지막지하게 많이 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가격이 점점 이제 올라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내가 만들어서 먹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하면 딱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실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겠다 그러면 제가 이건 제가 가르쳐주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발효시켜가지고 그거를 저기 갖다 주면 돼요. 이제 그 해가 해달라 이러면 그 사람들한테 다 해줍니다. 단 이제 그거를 축축한 상태에서 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가지고 가오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건조된 상태에서 가오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분쇄하는 기계 없어. 그거 가면 기계 다 있어요. 분쇄기하고 다 있는데 이제 돈만 주면 돼요. 분쇄하는데 얼마, 환 만드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다돼 있습니다. 아, 참,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환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들이 건조를 시키거든요. 왜 건조가 돼야지 뭐가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시골에 가면 고추 건조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기계에다가 건조를 시켜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건조시킬 때 온도를 70도, 80도를 써요. 70도, 80도를. 근데 이제 저희들 이제 유원 플러스균, 이 미생물들은 60도 넘어가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우나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막 굉장히 더운 사우나 들어가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리고 이 균들도 온도가 60도 넘어가면 이 애들은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조할 때는 이제 60도 이하로 당연히 건조를 해야 되고 보통 저희들이 권장하는 거는 40도. 이제 거기 온도를 40도 정도로 해가지고 건조를 시키면 돼요.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이 안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70도, 80도로 건조하면 서너 시간만 건조시켜버리면 딱딱하게 건조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40도로 건조시키면 이게 맨날 며칠 걸립니다. 보통 한 3, 4일 걸려요. 40도로 건조를 시키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기계를 3, 4일 동안 못 쓰잖아요. 계속 이거 하나 건조시킨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안 하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환을 만들면 이제 그쪽에서 그냥 받아오세요. 건조시키지 말고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걸 들고 와서 이제 집에 보면 이제 리핏이라고 이제 음식 건조기 있잖아요. 그거 한 7만 원, 8만 원밖에 안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리핏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온도를 조절하면 돼요. 리핏은 35도부터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35도는 너무 작고 그래 한 40도 정도로 이제 온도 조절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3일 정도 건조시키면 이제 그거죠 잘 건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건조 과정에 또다시 발효가 일어나요. 왜 40도로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색깔이 점점 짙어져요.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균을 사용 안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이제 이런 식인데, 이제 균을, 이제 맨 마지막에 이 균을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거는, 이제 색깔이 지금 까맣잖아요. 근데 조금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달 있다 보면 이게 점점 짙어집니다. 근데 이제 까맣게 바뀌는 게 아니고 흑갈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흑갈색으로 바뀌면서 그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식초도 이제 흑초가 훨씬 더 비싸고 더 좋잖아요. 이제 흑초까지 가려고 그러면 보통 5, 6년 걸립니다. 해마다 흑갈색으로 색깔이 조금 짙어져요. 그래가지고 5, 6년 지나고 나면 이제 까맣게 돼버리죠. 그래서 그걸 흑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한 5, 6년 이제 환 만드는 상태에서 5, 6년 계속 놔두게 되면 새까맣게 됩니다. 네, 까맣게 흑초로. 이제 지금은 이제 갈색으로 흑갈색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이고. 자, 뭐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할 말도 많습니다만은 차츰차츰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좀 도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